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단어에다가 ly가 붙여서 뜻이 변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형용사나 부사가 동일한 단어에다가 ly가 붙여서 전혀 다른 부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late은 늦은, 늦게, lately는 최근에, 자, near는 근처, 가까운, nearly는 거의란 뜻입니다. hardly는 힘든, 열심히, 그러나 hardly는 거의 못마하지 않다라는 부사가 되고요. highly는 여러분 높은, 높게입니다. 그 다음에 deep도 마찬가지로 깊은, 깊게야. 근데 이때 highly나 deeply는 매우입니다. 즉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은 높다 그러면 high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 highly하고 deeply는 매우다. 자, most는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almost는 거의. 그 다음에 short은 짧은, 짧게라는 부사, 형용사로 쓰이지만 여기다 ly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인 곧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